걸그룹 메인 보컬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컴백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 우리 재하 선배님과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스트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메인 보컬 지하 선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지금도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카메라 향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 이렇게 또 웬디의 네. 영스트에서는 뵙는 건 처음인데 맞아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이렇게도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타방송에서 네. 그 약간 행사 같은 거에서 뵀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지나치면서 이렇게 인사드렸던 네. 것밖에 없어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또 김지현님께서 브라운 네. 아이드 걸스의 재현 언니 환영해요. 저 부하걸 팬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빅브로님께서는 네. 재하 누나 너무 이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요 탈색, 요 머리가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게 탈색이 너무 편해요. 아, 그래요? 머리 안 감아도 티도 안 나고. 아, 그래요? 네, 좀 상해도 느낌 있고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탈색 머리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진짜 잘 어울리시는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유현일님께서 네. 제아 인형이다 라고. 어머나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요. 너무 좋아. 아니 네. 근데 찰떡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눈이 참 진실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허소영님께서는 재현이 나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고릴라 어플 설치했네요. 아, 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네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걸그룹 매보계의 정석입니다. 어머, 그렇습니까? 네, 정말. 정석대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아, 정석이세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연습생 때 네. 그 하모니라는 네. 노래를 네. 죽어라 연습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하모니를 연습하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많은 연습생분들도 아무래도 그거를 네. 연습하고 진짜 전 열심히 했다고 가져가서 그걸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월말 네. 월말 평가처럼. 맞아요, 맞아요. 보면은 다시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정선에 대한 이 피드백을 네. 또 받아요. 아. 그럼 이제 막 선배님의 막 그런 네네. 감정선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막 엄청 또 네. 이영애 선배님과의 뭐 그런 감정선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서 해오라고. 정말요? 네. 너무 송구스럽네. 네. 그리고 이 보컬을 더 연구해서 더 다시 해오라고. 그럼 또 연구해서 가요. 그러면 또 해가면은 네. 이제 또 다시 또 내 스타일을 대해서 다시 해보라고. 어머. 진짜 그거를 1년 내내 했었던 거 그렇게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웬디가 탄생이 된 거예요? 아,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모니를 진짜 몇 년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아, 네. 저는 웬디 씨 목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여기 쫙 써있거든요. 네. 메인 보컬 후배로서. 아, 진짜? 저 웬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질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일단 노래를 일단 너무 잘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건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약간 그 디테일이 네? 그날그날 좀 달라가지고 네? 근데 웬디 씨는 항상 봐도 완벽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민지션 씨가 썼던 네. 노래 네. 민지션 씨랑 친해서 유독 제가 좀 즐겨 들었었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노래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라이브 가능해? 하고 봤는데 명불허전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선배님 노래를 다 열심히 연습해서. 어머, 하모니를 연습해서? 네. 하모니를 네. 한 몇 년 동안 연습해서. 진짜. 노래 너무 될 수 있지 않나. 좋죠, 하모니. 진짜 가사도 진짜. 좋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해요. 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또 솔로로 신곡을 발표하셨죠. 제목이 너를 축하해인데 네.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또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너를 축하해는 제가 콘서트 때마다 불렀었던 노래인데 원래는 생일 축하였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재작년 콘서트 때 왠지 너를 축하해로 개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나를 좀 위로하기 위한 왜 꼭 어느 날이 돼야지 생일 축하해 뭐 결혼 축하해 늘 이러는데 나를 축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임과 동시에 진짜 나를 보고 있는 너를 축하해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힐링이 돼요. 저도. 아 그런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위한 위로곡 같은 거 있잖아요. 힘이 되는 곡이 있어요. 아, 원래는 네. 생일 축하였는데 너를 축하해.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한 번밖에 네. 못하지만. 그럼 오늘 같은 날 발렌타인을 축하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네. 너를 축하해. 아 좋다 좋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콘서트에서 여러 번 부르신 곡이었잖아요. 네. 이 지금까지 이 정식 네. 발매를 안 했던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었었고 10년 전에 썼던 노래라서 매번 제 뭐 솔로 뭐 앨범 때도 이렇게 수록곡으로 넣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저한테 늘 바라는 게 조금 어려운 노래 항상 가창력 이런 것도 잘하시니까 또 네, 그런 게 약간 좀 바라시니까 이 노래는 너무 소소하고 소박하고 좀 야리야리하고 하니까 늘 약간 탈락이었어요. 선배님 기조에서? 아니요. 사람 그쵸 그쵸 회사분들과 어떤 기준에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더 바라는 게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콘서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렇게 또 발매가 될 수 네. 있었고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 직접 작사 작곡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의 재하가 그때의 재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에서 출발한 노래라고 하셨어요. 네. 힐링되는. 네, 너무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의 이야기냐면 20대 때, 30대 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좀 다독였으면 나를 다독였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전 약간 되게 좀 희한하게 완벽주의라서 너무 약간 가혹하게 좀 스스로를 막 채찍질 하시는 네. 스타일이구나.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때 좀 유연하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러면서 지금의 또 20, 3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지금 약간 감동받아서 네. 제가 다 힐링되는 것 같아서 그렁그렁해서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제가 다 감동받는 것 같아서 우세요. 아니 그리고 선배님의 그 이제까지 노래를 많이 들어왔던 네. 이제 사람으로서 네. 이제 정말 제가 들었을 때는 선배님 노래가 되게 디테일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선배님이 이 얘기를 방금 하셨을 때 20, 네. 30대를 되게 열심히 살았고 네. 뭔가 그걸 딱 완벽주의자라는 걸 딱 들었을 때 그게 딱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네. 정말 그 노래에서 다 표현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오, 네. 거기서 다 나오셨었구나. 아 진짜요? 아 네. 너무 여기 왜 그 말 한마디에서 지금 딱 느껴져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재하가 그때 재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딱 했을 때 얼마나 네. 그 얼마나 혼자서 채찍질을 하고 하셨을까 거기서 네. 약간 좀 찡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쉼이 조금 있었어도 될 법도 한데 좀 되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한테 자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놨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네, 좋은 의미에서 그쵸, 그쵸. 더 즐겁고 더 그쵸. 음악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유가 생기고 중간에 음악한테 살짝 삐졌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이런 여유가 생기는 네. 너무 멋집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 너를 축하해 제목을 짓고 아주 흠축했다가 녹음하면서도 네. 찡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뭐 콘서트 때 부르거나 막 여러분들 앞에서 부를 때의 또 감정과 그때의 감정은 막 축하해니까 되게 웃으면서 여기 생일이신 분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부르다가 갑자기 녹음실에서 부르는데 갑자기 막 2일이 되면서 막 그냥 너무 막 진짜 본인을 위한 응 찡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노래가 참 나한테도 엄청난 선물이구나 선물 같은 노래구나 그랬었어요. 네. 너무 약간 들으면서 제가 네. 막 다 찡해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너무 정말로. 이렇게 저랑 약간 혹시 어떻게 MFP세요? 아니요. 저는 ISFP. 근데 F여서. 아. 공감이 잘 돼서 그런 거 같아요. 공감이. 제가 완전 거의 100% F. 오. 완전 FF여서.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마다 공감이 너무 돼가지고. 내 얘기 같은 느낌?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재하 선배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네. 얘기, 팬심 고백이나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이번 신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요. 방송에서 부르시는 것도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너무 떨려요. 아 그래요? 네. 또 느낌이 또 다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만 네. 부르시다가 네. 제가 콘서트 때처럼 이렇게 또 웬디에게 불러드릴게요. 어머 뭐야. 1인 콘서트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럼 재하 선배님 신곡 네. 너를 축하해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유난히도 힘든 날엔 긴 밤을 서치죠. 고단했던 그대 마음이 편히 쉬었으면 무겁기만 했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게 잠시라도 그댈 위해서 힘이 되고 싶어요. 축하해 너를 축하해 그대의 매일이 소중해 시간의 주름들 사이 모든 순간이 너이니까 먼 날 기억될 특별한 날 어쩌면 오늘은 아니지만 행복하길 바래 Be happy day to you I love you 재하 선배님의 너를 축하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아 그래요? 네. 이 처음 방송에서 맞아요, 부르시는 맞아요. 워낙 많이 불러보신 곡이긴 하지만 장소가 또 달라지면 그리고 또 인월이라서 더 떨려요. 워낙 또 소중한 곡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또 가사를 되게 더 집중해서 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뮤직비디오가 없고 선배님께서 라이브에 네. 부르는 영상만 올라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이 될까 싶어서 그냥 누군가 진짜 친한 동생이든 누구든 탁 앉혀놓고 그냥 널 위한 노래야 하고 그냥 아이컨택 하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그냥 아이컨택 하면서 불렀어요. 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막 어떠한 뮤직비디오보다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아, 역시 그것을 또 이렇게 캐치하셨네요. 네,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민님께서 축하할 일 있으면 이 노래를 축하송으로 대박 가자 라고. 예스. 어머, 김미희님께서 네. 꼭 저한테 축하해 주신 줄 알았어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깜놀. 와, 축하드려요 진짜. 진짜로. 예. 네. 네. 오. 어떻게 발렌타인데이가 생일과 네. 은근히 많아요. 아, 그래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오, 이런 네. 특별한 날이 또 생일을 막 거치시는 분들이. 오. 아, 근데 오늘 딱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또 요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생일이고 발렌타인이고. 네. 되게 러블리한 날이겠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김미희 씨는. 네. 네. 또 우리 허소영님께서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하늘 보면서 일했는데요. 오.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힐링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달달한 노래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약간 머쓱했어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약간 내가 이렇게 달달해도 되나 이래서 머쓱했는데 앞으로 더 달달한 노래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6918님께서 올해 40대 시작인 저도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네요. 나 스스로 다독일 시간은 사치라 여기며 직진만 했는데요. 재하님 노래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제 오늘 나 스스로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나를 위해 쓰담쓰담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 이거를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우리나라 유독 되게 진짜 그래서 너무나도 빨리빨리 선진국이 됐겠지만 되게 성격도 급하고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고 맞아요. 파이팅이 열심히. 넘치잖아요. 에이. 근데 이게 내 옆에 사람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막 이러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없을 때가 가끔 딱 불현듯 느껴질 맞아요.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나 뭘 하려고 이렇게 했지? 약간 맞아. 때가 있어요. 공허하고 뭔가 네. 네. 그럴 때 조금 뒤돌아보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좀 선물도 해주고 막 이럴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은 갑자기 돌이켜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3489님, 요즘 스스로를 채찍질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어요. 어제는 부모님이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제가 울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현이 노래 들으니까 힐링돼서 마음이 가벼워진 듯합니다. 아이고야. 노래해줘서 감사해요. 야!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네. 내일 다시 힘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편한 사람이랑 통화하다가 그냥 그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돼서 맞아요. 갑자기 울컥하는 거. 저는 늘 약간 좀 방정이어가지고 되게 감정 몰입도 잘 되고 뭔지 알아요. 말하다가 내가 말한 방금 야 내가 말한 막 말하다가 감동을 받아요 또. 방금 한 말에 대해서 방금 한 말에 야 이거 진짜 방금 말 괜찮지 않았어? 이거 너무 막 괜찮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그러고 그리고 정말 저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요즘에 더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이런 나의 찐친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 그냥 뭔가 찡해요. 그쵸. 그러다가 내가 알게 되었어. 그럼 더 그게 찾아줘요. 그래서 앞에서 생색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쵸. 막 이게 딱 알게 되면 너무 감동적이고 그쵸. 예, 요즘에 그런 걸 너무 많이 겪는 약간 시즌이라서 눈물이 많아요. 그만큼 요즘. 우리 또 선배님께서 네.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주변 분들이 그렇게 계속 뒤에 서포트 해주시는 거죠. 왠지 주변도 왠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저희가 다 좋은 사람인가 봐요. 맞아요. 목소리 네. 큰 사람 치고 안 좋은 사람. 목소리 커서 내가 좀 나 같아서 놀랐어요. 아까. 네.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우리 3489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계속해서 우리 재하 선배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재하 선배님의 Orange Drive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차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뭐 백칠코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틀이 뜨와 웃기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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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쉬 영쉬 오늘도 난 영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부하거리 메인 보컬 우리 재하 선배님과 만나면 해피닛 함께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2019년에 또 제주도로 네. 이사를 가셨죠. 맞아요. 지금도 지금 제주도. 그, 네. 제주살이를 결심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한 달 살기를 방송을 통해서 했었었는데 그때 강아지 반다리 몽실이랑 같이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 한 달 살았는데 와 다시 서울 가자 그러면은 진짜 애들이 너무 심란해하고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그 어떻게 보면 오름도 가고 그쵸, 뛰어놀고 예, 바로 어쨌든 집 앞이 풀밭이고 그때 주택에 살았었으니까 근데 다시 아파트로 가자고 하기에는 이게 그냥 이대로는 못 가겠어서 일단 1년은 살자. 그래서 바로 집 알아봐서 1년 살기를 했죠. 근데 더더군 더 못 가죠. 그쵸.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너무 좋았지만 반다리 몽실이 때문에 못 떠났죠. 그러다가 또 홍숙이라는 친구까지 거기서 입양을 해서 어머! 그 친구는 진돗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머. 근데 너무 제주도랑 잘 맞아요, 저랑. 근데 이 강아지들 반려견들의 표정이 네.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그 행복함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회춘했고요. 일단 7개골 탈구가 거의 한 달 만에 없어졌고. 아, 진짜요?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진짜 베이비 됐어요, 지금. 할머니 그 나이인데. 네. 와,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러면은 네. 약간 망 안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 지금 일할 때만 서울에 오고 이렇게 저는 원래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비행기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저한테는 참 너무 찰떡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또 잘 맞으시니까 또. 맞아요. 우리 또 이현주님께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우리 재하 언니는 길 가다 팬을 봐도 바로 알아보는 분입니다. 2014년인가? 네네. 서울에 있는 마사지 샵에 갔는데 딱 재하 언니가 계셨어요. 그때 언니가 저를 보고 첫마디가 어? 내 팬인 것 같은데? 였습니다. 그 샵에서 이벤트 당첨돼서 갔는데 퇴근길에 비도 오고 습하고 꾀죄죄하게 가서 너무 부끄러웠네요. 언니는 기억하실까요? 라고. 아니 근데 저도요. 진짜 아니면 어쩌려고. 되게 재수없잖아요. 어? 내 팬인 것 같은데 이래. 아니야. 남의 팬이야. 이러면 어때요? 근데 맞았었어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기억이 나요. 이분 기억나요. 와. 근데 기억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안면 기억이 좀 좋아요. 와.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일하다가 진짜 아주 먼 훗날 봐도 제가 그분이 나이가 들어도 그냥 어? 저희 봤죠? 이러면은 오! 막 소름 끼쳐하면서 막 봤다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근데 안면 그 인식이 좀 잘 되나 봐요. 네. 우와. 혹시 이름 같은 거는? 아, 그것까지는. 그렇죠. 아니 저도 네.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네. 얼굴을 좀 잘 기억하네요. 네, 얼굴을 좀 잘 기억해요. 와, 비슷하다. 근데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현주님께서.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부끄러워도 네. 날 기억한다고? 이 한마디에 되게 그 많은 팬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저희 그 10년 전 거의 네. 10년 전 일인데 이분이 아직도 기억한다는 거는. 저도 기억해요 아직도. 기억력이 다 좋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이번 신곡 제목이 너를 축하해 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네. 완소 너를 축하해. 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앉아서 왔어요. 까칠한 팀장님한테 안 혼났어요 등등 축하받고 싶은 일들 저에게 나눠주세요. 아주 사소한 사연도 환영하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하 선배님은 최근에 축하받고 싶은 사연이 있었다면? 최근에요?
저는 뭐 아무래도 되게 오늘 어제 발매된 노래가 굉장히 세상에 어렵사리 1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노래에 나온 거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까지 막 많이 알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어저께 되게 제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축하를 받으셨구나. 네. 이게 또 오래된 곡이고 네. 얼마나 소중한 곡인 건지를 또 주변 분들이 다 아시니까 네. 그만큼 또 네. 진심을 담아 축하를 해주셨나 봐. 그리고 막 몰래 어떻게 듣고서 나 울었어 막 이런 문자도 되게 많이 받았고 하여튼 좀 되게 좋았어요. 어저께 그런 정말. 문자 받았으면 나도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 노래 좋더라 이런 거보다도 맞아. 나 진짜 힘됐어 막 너 울었잖아 막 이런 맞아, 맞아. 그런 문자가 너무 맞아. 저한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곡의 느낌에 따라서 또 네. 네. 또 우리 선배님께서 MBTI도 ENFP시고 네. 인싸셔서 네. 친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생일 네네. 축하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 너무나도 되게 막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전에 한번 황보 언니가 제가 집이 제주도잖아요. 네. 근데 몰래 와가지고 제주도로? 제주도 몰래 와서 제 지인들이랑 짜고 우와. 제주도 지인분들이랑 짜고서 막 파티하고 놀고 있는데 다 같이 사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확인하는데 갑자기 황보 언니 쪽을 줌을 딱 당겼는데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와. 근데 다음 해에는 산다르 방향이랑 둘이 당일치기로 제 생일 축하해준다고 와가지고 우리 집 별채에 숨어있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생일 파티 하고 있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랑 다 친구가 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할 때 나와가지고 어머. 몇 시간 동안 숨어 있었대요. 어머. 아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진짜. 아니 진짜 다 너무 좋은 분들이시다. 네, 그 당일치기로 아니, 그게 쉽지 않은데. 아, 그냥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이건 잊지 못할 생일 축하 겸 파티 겸.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되게 창피하게 그냥 응해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네. 오열하듯이. 네, 거의 오열했어요, 진짜. 이야, 진짜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가올 3월 2일이 바로 또 부하걸 데뷔 17주년입니다. 어머어머어머. 와, 축하드립니다. 이런, 와 어떻게 17주년이죠? 이야, 엊그제 같은데? 데뷔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따로 네. 준비된 일정이나? 네,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아 근데 진짜 17주년 좀 깜놀이네요. 아 진짜. 네. 축하드려요. 아 너무 감사해요. 17주년. 아 근데 너무 오래된 것 같네. 근데 믿기지 않으시죠? 17주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10주년 때도 사실 우리가 벌써? 10주년이라고 약간 이랬는데 그런 느낌? 에. 약간 뭐 약간 13주년, 14주년, 15주년 막 이럴 때 그냥 감흥이 없어요. 근데 17주년은 곧 20주년이 올 것만 같잖아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느낌이네요. 와 소름이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이 딱 그 네. 8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헐 멀어가지고 17주년이라고 또 네.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은근히 8주년에서 막 17주년? 이렇게 후루룩 가요. 네? 아 진짜로. 저희 아직 10주년도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이게 막 8주년이다 9주년이다 막 이럴 때랑 막 나중에 십몇 주년 됐대. 근데 이게 진짜 후루룩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1082님께서 처음으로 수영 자유형 50m 갔어요. 축하해주세요. 아우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아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7781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콜라를 사서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넘치지 않아서 안전히 잘 마셨습니다. 이런 것도 축하할 일이 될까요? 아 되죠. 아우 너무 축하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7781님께서 콜라를 항상 열면은 이렇게 항상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우 축하해. 네, 축하드립니다. 예. 우! 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완성분들의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올려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아 선배님 피처링 문별의 Greedy.
자, 선배님 피처링 문별의 Greedy 듣고 왔습니다. 우! 예. 노래들이 다 좋아요. 아, 네. 이 노래는 제가 참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그럼 우리 또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축하받고 싶은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재민님께서 저 이제 퇴근해요. 축하해주세요.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죠. 퇴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퇴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제 설레지? 그냥 퇴근한다는 게 너무 설레. 아, 퇴근 이제 끝나면 또 퇴근인 거죠. 아, 그게 퇴근인 네, 거죠? 그게 퇴근인 거죠. 아, 네. 설레라. 또 우리 채봉님께서는 네. 아이가 감기 걸려서 코가 꽉 막혔는데 다행히 열은 안 나요. 축하해주세요. 오, 너무 축하할 일이다. 진짜 열 나면은 거기서부터 또 가슴이 아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코 막힌 거. 감기도 빨리 낫기를 네. 저희가 예. 네, 그렇게 화이팅 기원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병준님께서 황금 네. 같은 주말에 식중독 걸려서 고생하다가 다 나았어요. 와우.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건강한 게 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 나은 기념으로 열심히 운동하러 왔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0804님께서 저 여자친구한테 차인 지 한 달 되었는데 이제 저 혼자 잘 놀고 잘 살아요. 축하해 주세요. 아. 축하할 일이죠. 네. 정말. 네. 나 너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극복이 되셨다니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우리 정명님께서 네? 저요 저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어요. 무려 400명 중에서요. 와우, 와우. 작년에 정말 주말없이 일했거든요. 휴. 근데 와이프는 축하보다는 포상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포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별다른 축하는 못 받았어요. 영세에서 텐션 높은 축하받고 싶어요 라고 축하드립니다. 와우! 명현님 아우! 잘했다. 멋지다. 네. 와, 근데 포상이 네. 포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래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400명 중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혔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400명 중에서 50명에서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아니 저희 네. 연습생들 사이에서 아. 또 많은 정말 그쵸?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아, 그렇죠. 네, 1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네. 다음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근님께서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된 날이에요. 건강히 잘 커주길 응원해주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이야. 예, 또 얼마 또 안 지나면 또 금방 또 돌이 또 찾아오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빨리 커요. 그러니까요. 특히 나중에도 더 빨리 크겠지만 어렸을 때가 제일 빨리 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순간순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 맞아요. 아이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혹시 동네 주민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니죠? 또. 네, 우리 강명리 여러분. 네, 아이들이 맞아요. 커가는 거 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순간순간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김나영님 고민하다가 주짓수 등록하고 수업까지 듣고 왔어요. 축하해주세요. 완디와 재한님은 좋아하는 운동 있을까요? 라고. 아, 선배님도 운동 엄청 네, 열심히 저 골프에 하셨잖아요. 살짝 빠졌다가 네. 팔을 다른 운동 때문에 다치면서 조금 쉬었었는데 이제 좀 재활 좀 하면서 다시 또 시작해보려고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제가 골프를 잘하더라고요. 오!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딱 요령을 안 피우니까 제대로 딱 공이 맞았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딱 맞는 그 소리와 딱 맞는 그 공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멋지다. 저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만 해가지고서. 필라테스도 너무 좋죠. 필라테스 너무 그리고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죠. 시원하면서 약간 유산소 플러스 약간 근력 운동 다 무산소도 다 돼서 좀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역시 필라테스 몸이었어요. 갸닐갸닐한 게 아주 그냥 아닙니다. 네. 우리 오상공님 문자 부탁드릴게요. 저 취업 도전 10번 만에 취업 성공해서 이제 첫 월급 탔어요. 기특하죠? 축하 응원 부탁드려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 자기와 다 맞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을 10번 하셨다는 것도 참 기특하네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과 맞는 회사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 월급 탔을 때 울컥했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이제서야. 그러니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기특해요. 네. 여기까지 우리 완소 여러분들의 축하 문자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5532님께서 저는 부하걸 노래만 알았었는데 오늘부터 재현님 솔로곡도 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신곡 너를 축하해 꼭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꼭요. 우리 재현 선배님과 함께한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또 이렇게 마칠 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와 함께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오늘 진짜 웬디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도 힐링 받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저 너를 축하해로 되게 라디오도 많이 할 것 같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또 3월 10일에 제가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와우! 그래서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야. 예.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7주년도 축하드리고 콘서트도 축하드리고 뭐가 많네요. 네, 신곡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릴 일이 너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네. 라이브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네. 만나뵙게 되고 또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네. 3월 콘서트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그럼 저는 재하 선배님 보내드리면서 네. 재하 선배님 그리고 이영현의 하모니 듣고 4분 아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러.